TV의 TV. 2인 인디 개발팀 3.5 클로버가 개발한 액션 아케이드 모바일 게임 지켜라 마왕님이 출시됐습니다. 지켜라 마왕님은 평화로운 마왕성에 쳐들어온 용사들에 대항해 겁쟁이 해골이 마왕을 지키는 게임인데요. 게임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양쪽에서 몰려오는 용사를 타이밍에 맞춰 화면에 좌우를 터치하여 물리치면 됩니다. 무엇보다 혼자보다는 함께할수록 재미가 두 배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의 처음 컨셉은 친구들과의 경쟁으로 남자들 사이의 게임에 대한 자부심을 서로 경쟁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남자들끼리 서로 비하하는 발언은 웃어서 넘기지만 게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모습을 착안해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라운드에서는 24명의 용사와 1명의 보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 라운드를 지날 때마다 새로운 패턴의 용사들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용사들을 날려버릴 때마다 용사들의 속도와 등장 시간이 짧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겁쟁이 해골은 몸이 약해서 헛스윙을 하면 뼈가 부러지니 타이밍에 맞게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에 맞게 조준하다 보면 쫄깃쫄깃한 긴장감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게임의 묘미라고 하네요. 지켜라 마왕님이 저희 첫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나 게임적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 다음 4월 말쯤에 저희 두 번째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함께 플레이하며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는 재미가 있는 지켜라 마왕님,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